요거 처음부터 진행하시느라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 만드는 게 처음에 아이디어 발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육체적인 좀 고통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고 되게 다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 만드시는데 그리고 지금 만드신 것들 더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또 도면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작업하신 도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도면 같은 거 보내드리면 뭐 앞으로 계속 더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이름은 캔들 앤 트레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용기가 컨테이너가 없는 이런 디자인 캔들을 녹일 때 그때 받칠 수 있는 홀더 제작해 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냥 홀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는 작은 소품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든 트레이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질은 아크릴이고요. 그리고 염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카키빛이 도는 블랙 색상인데 이거 컬러를 한 거는 이제 캔들이 바로 밑에 캔들이 바로 위에 올라가니까 캔들 컬러가 조금 더 돋보이고 캔들이 사리기 위해서 좀 어두운 컬러를 했고요. 그래서 옆에 이거는 이제 캔들 색상에 맞게 그렇게 같이 대상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게 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니까, 아, 이런 애환이 있어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분들이 안녕하세요, 조은미입니다. 아, 저의 작품은 이쪽에서 어차피 다 보셨으니까 제 거는 아, 원래는 이름을 올려질까 하다가 가드림이 나왔어요. 멀티 데스크 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멀티라고 했냐면 다양하게 다 가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딱 정해진 틀은 있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것 이거는 정말 각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로 하다가 멀티 데스크 센터라는 이름을 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버려지는 종이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재활용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 제품을 탄생하게 되었는데, 휴대폰 거실에다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같이 가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데스크 센터라고 해서, 이게 저는 여자 입장으로 해서 화장품이나 어떤 장애를 고정자리를 주고 싶은 의미에서 지금 이것과 그리고 이제 옆에 꽂이가 이제 심플하게 같이 세트로 갈 수 있는 느낌으로 해서 같이 작업을 해봤고요. 그래서 종이로 하다가 조금 다른 재료의 느낌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제 다시 의뢰해서 하게 된 게 황금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름을 한번 지어주게 해서 이거는 더 클래식하고 이거 더 모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후하고 있어 보이는 느낌을 살려서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더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 모던이라는 이미지가 맞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심플로 갈까 하다가 심플보다는 클래식과 같이 가는 맥락으로 해서는 심플보다는 모던이라는 이미지가 나가고, 모던이 또 인식이 있다, 모던의 상태적인 의미가 또 이제 찾아보니까 모던이 보니까 단순하고 간결성 있고 단조로운 느낌이지만 꾸미는 디자인보다 기능의 개념을 살릴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모던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모던 버전과 클래식 버전에서 멀티 데스크 세트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두선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도자기 공항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도자기 뭐 예쁜 컵이나 그런 거 만들고 장식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탁자에서 가깝게 이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싶고,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이 제목을 펭고 카페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탁자에서 커피도 올려놓고 여기 컵도 올려놓고 여기에 뭐 예쁜 장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18개가 테이블 가운데다 놓고 작은 상품들 올려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라운드로 안쪽으로 따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하트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안쪽만 딴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다이기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하프 자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선반식으로 그렇게 제작했고요. 요거 이름을 짓자고는 굳이 한 독자형, 저기, 이렇게 놨을 때, 독자식이죠? 예, 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식이란 거고요. 올해 1년 동안 지나면서 제가 가장 보람됐던 건 시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는 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전환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술에 대한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처음 와인부터 해서 맥주, 그리고 이렇게 전통주까지 이렇게 세 곳을 다 밟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술이라는 건 그냥 그냥 가볍게 사가지고 먹는 데만 급급했지 그 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누군가와 좋게 먹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좀 보람찬 한 해가 됐고요. 제가 만든 거는 솔직히 이거는 제 아이디어보다는 선생님이 주셨는데 그 손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술 트레이라고 해서 제목은 빛과 향이 취하다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장 중간에는 이렇게 와인을 적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하나를 적고 음주도 맥주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그런 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